삼성증권이 브로커리지 시장을 뒤흔들 웹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행보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2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증권 대관투서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네이버 페이와 증권사 간 업무 위탁형 WTS 허용을 극렬히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증권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페이 업무 위탁형 WTS는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 페이 증권 화면에서 각 증권사 WTS 화면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주식 매매는 네이버가 아닌 증권사 화면에서 이뤄집니다. 비슷한 형태로는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와 이토마토, 증권통 등이 있습니다. 관련 내용에 밝은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들은 삼성증권은 금투협 소속 주요 증권사들 중 현 브로커리지 시장을 뒤흔들 WTS에 대해 가장 미온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삼성증권이 WTS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증권사는 하나도 없을 만큼 반대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회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이 같은 삼성증권 대관부서의 지속적인 WTS 반대에도 삼성증권의 또 다른 부서는 WTS 서비스 협업을 위해 네이버 페이 측과 실무 협의를 가지서 관련 자료까지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타 증권사와는 달리 실무협의 이후에도 WTS 개발이나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하거나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미팅하고 논의하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 그중에 성공이 되고 실제 진행이 되는 건 굉장히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.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이사는 삼성증권 같은 일사불란한 회사에서 정책적 반대 사안을 실무부서 차원으로 사업 진행하겠다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숨겨진 속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파악된 정황상 삼성증권의 WTS 사업 진행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